헌법 제54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54조,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권. 2항, 정부는 회계 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중요하죠?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국회는 회기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국회의원과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다. 예산안 제출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데 정부는 예산안 편성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출권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래서 까딱하면 헷갈리기 쉽죠? 그 다음에 정부는 회계 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90일, 30일. 그래서 자, 어디서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다음에 3항,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중요한 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준하여 집행한다 해서 준 예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면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그 다음에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그 다음에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아, 요 정도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서나마 집행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 의무를 위한 경비, 아직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에 따라? 뭐예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까딱하면 이게 헷갈리기 쉽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준 예산이 이제 가능한 경우 한번 보시고. 그래서 먼저 예산의 의의, 예산은 법률하고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산은 1회계 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 세출의 예산 준칙을 정한 것으로 국회의 의결로 성립되는 법 규범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예산은 이제 뒤쪽에서 보시면은 결산이라고 또 나와요. 그러면 예산하고 결산이 어떻게 다를까요? 예산은 1회계 연도에서 국가의 수입, 세입이라고 하고 지출, 세출이라고. 그러니까 요 교재 가진 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각주에 여기 제가 요 수입하고 여기 수출이라고 잘못 오타났는데 이거 지출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정정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예산은 1회계 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 또는 세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 예정적 계산서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얼마가 들어오고 나갈 그 예정적. 근데 그에 비해서 결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 확정적 계산서.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들어왔고 나갔는가. 예산은 얼마나 들어오고 나갈 것인가. 결산은 그거를 이제 그 확정적으로 얼마나 들어왔고 나갔는가를. 그 사후적으로. 그러면 예산의 법적 성질. 아까 법규범의 일종인데 법률인가 아닌가. 법규범이긴 하지만 법률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비법률주의. 헌법 53조의 법률 의견. 왜냐면 53조에서 아까 우리가 봤죠. 법률 의결권과는 별도로 54조에서 예산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죠. 법률이면 여기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헌법 54조에서 예산 의결권을 규정했기 때문에
법규범의 일정이야 지금 법률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으로서 법률을 변경하거나 법률로서 예산을 변경할 수 없어요. 자, 요걸 그래서 뭐그뭐 추가 경정 그다음에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그러니까 법률은 있고 예산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법률이 있고 예산은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뒤에서 또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본질 보시면 일회계연도에서는 국가기관의 재정행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일종인데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게 법률하고 가장 큰 차이인 거죠. 그다음에 예산안의 심의 확정 절차. 일단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하면 그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헌법상으로는 제출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지방재정법에서는 조금 앞당겨서 120일 전까지 이렇게 제출하도록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헌법 규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그래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라고 그러죠.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종합심사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에서 표결하는데 어떻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헌법 규정이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준예산제도 아까 본 거예요. 준예산이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한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임시예산. 그래서 아까 좀 중요한 사항,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그다음에 법률상 지출의무에 의행, 그다음에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데 이 요건과 관련돼서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이제 요걸 가지고 장난을 치냐면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되지 아니한 때 이렇게 해서 틀리게 문제를 또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요건이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까지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국회 의결은 요하지 않은 거. 그냥 의결되지 않으면 그냥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니까 국회 의결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다음에 그 12월 31일까지 이거 하니까 국회 의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이게 요건이 중요하냐면 가예산하고 비교가 돼서 중요한 거예요. 가예산은 일공화국 때 있다가 없어진 건데 가예산 국회의 의결이 요하는 건데 그럼 선생님 가예산이 뭐예요? 가예산이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최소한의 국정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 1개월 이내에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그러니까 1년 동안 말고 그냥 급하니까 1개월만이라도 하자. 그럴 때는 이제 국회 의결을 요하는. 요게 일공화국 때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게 없어지고 준 예산. 그래서 가 예산하고 비교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비교 표시해놓고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그다음에 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요건상 이렇게 준 예산 제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표 예산과 법률을 제가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법규범이지만 법률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법률은 입법, 그러니까 형식을 비교해 봤을 때 법률은 입법의 형식이지만 예산은 법률과 별개의 형식이죠. 그냥 예산이에요. 그다음에 제출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예산은 90일 전까지죠. 근데 법률에는 저런 제출 시한의 제한이 없죠. 그다음에 제출권자나 예산은 정부인데 아까 법률은 법률 제정 절차에서 국회의원하고 정부였죠. 그다음에 수정할 때 요거 이제 뒤에서 헌법 57조에 규정돼 있어요. 삭감은 할수 있지만 증액하고 신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법률은 이런 제한이 없죠. 그래서 자유로운데 그다음에 수정 동의에 요구되는 정적수 요건이 예산은 50, 수정 시 50인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데 법률은 수정 시 30인 동의. 자, 요거는 잘 봐야 되죠.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다음에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는 가족 국회 의결, 국회 의결, 의결 종족수 일반 종족수, 일반 종족수. 거부권이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은 거부권은 없어요. 근데 법률에는 법률한 거부권이 있죠. 대통령의 거부권. 효력 발생 요건은 법률은 공포가 효력 발생 요건인데 비해서 예산은 따로 무슨 공포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국회 의결 시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법률은 아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냥 효력 발생 요건도 예산에서는 따로 없어요. 국회 의결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적 효력과 관련돼서 예산은 보통 1회계연도, 당해 회계연도만 효력을 발생하고, 법률은 폐지 시까지 계속, 폐지 안 되면 몇 년이고 계속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구속력과 관련된, 요게 가장 중요하죠. 법률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법률이 그 구속력이 발생하는데, 아까 보셨듯이 예산은 국가기관만. 그래서 그 국민에 대해서는 따로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헌법 54조 같이 살펴보셨습니다.